맨 마지막 장이 그 33장인데, 33장이 시를 인용을 해서 그 도에 나아가는, 덕에 나아가는 단계를 6단계를 쭉 나눠서 그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읽는 글인데, 차근히 읽어보면 역시 그 주역의 그 궤에 맞춰야 돼. 건궤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초요부터 해서 상구요까지 나아가는 단계로 이렇게 쭉 표현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맹자가 사람을 나누는데, 역시 도의 단계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데 6단계로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두루 우리가 사서삼경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내용이라서, 이 특히 더 왜냐면 인용을 하는데 전부 다 시에다가 다 비유를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도 이 비유법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알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정리한 내용을 자 시경반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쭉 읽고 추후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받아두세요. 자, 오늘은 역복할 차례인가요? 596쪽이네요. 역복. 자, 역복의 역이라고 할때 역자는 지금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 두릅나무다, 상수리나무다, 참나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참나무 그러면 참나무 종류 아시나요? 참나무. 상수리나무. 그죠?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그 다음에 여기에 너도밤나무가까지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너도밤나무는 아니 너도밤나무과인가 하고 너도밤나무과가 있다. 참 나도밤나무과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등등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크게는 두 가지 나눴거든요. 열매 가지고 크면은 상수리고 작으면은 도토리인데.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 모자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죠? 도토리, 그 상수리 모자의 생김새에 따라서 갈참, 굴참, 신갈 뭐 등등등등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해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막 두루두루 뒤섞였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역은 거기 보면은 두릅나무 역, 상수리나무 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그냥 참나무 내지는 여기 떡갈나무로 해두세요. 떡갈나무. 떡갈나무로 쭉 일단 통일을 합시다. 왜냐면 이 글자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정말 그게 떡갈이다, 뭐 신갈이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떡갈나무로 해두고요. 자, 봉봉 역복이여 신지유지로다. 제재벽왕이여 좌우취지로다. 봉봉 하면은 이제 꽃봉오리가 봉봉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무성한 거니까, 이렇게 봉오리지 쫙진 거니까 봉봉은 자, 나무가 무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무성한 떡갈나무, 그다음에 복이라고 할때이 복자도요, 상수리 아니 뭐야 그 떡갈나무 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순박하다라고 할때 박이죠, 그걸로도 쓰고. 그래서 빽빽하다라고 해서 일단 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총생, 그러니까 이제 떨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봉봉역복이여 무성한 떡갈나무 떨기여. 떨기라는 건 총생하는 거죠. 모두어져서 나는 거. 신지유지로다. 신지하면은 뗄 나무를 하여서, 유라고 하는 것은 쌓을 적자죠. 쌓터다. 그러니까 나무했다. 요즘에는 다 없어진 말들, 나무했다라는, 나무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가서 이제 뗄 나무 마련해 오자 이렇게 되죠. 주로 이제 솔가지, 잔가지 쳐서 오는 것인데요. 자, 뗄 나무를 하여서 사토다. 제재벽왕이여 아름다, 제재하다면 가지런하고 가지런하다, 잘 다스리다 이러니까 이제 잘 다스리는 임금하니까 아름다운 이 개념으로 하죠. 아름다운 벽왕이여 임금이시여, 임금 벽자로도 있죠. 좌우 취지로다, 좌우에서 달려오도다. 그러면 지금 이 군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군주를 섬기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좌우에서 달려오도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장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썼을까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 가지고만 본다면은, 군왕이 지금 여기 계신데 제재군왕이여라고 하는 것은 실은 목욕재계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걸로 보고, 좌우에서 하면 나라 이쪽 저쪽에서 그냥 온갖 곳에서 지금 왔도다. 뭐 하기 위해서? 조회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앞에 봉봉역복이여 신지유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미리 해두죠. 보통 나무를 언제 하느냐면은 가을 지나고 겨울 초겨울이죠. 그러니까 수확 다 마치고 나서 겨우 내내 쓸 나무들을 요때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겨우 내내 뗄 나무가 되고 지금 임금이 나오는 거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또 이제 불 뗄감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불 피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뭐 그러니까 이제 가을 초겨울이죠. 이제 농사일 다 끝나고 초겨울에 이제 뗄 나무를 잔뜩 해다 두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건 백성들이 해오는 거죠. 백성들이 해오고 그만큼 뗄 나무에서 많이 쌓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백성들도 많고 현인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니까 두루두루 다 지금 오는 모습이죠. 자, 2장입니다. 제재 문왕이여 좌우 봉장이로다. 봉장 아하니 모사 유관 아니 유의로다. 제재무의 아름다우신 군왕이여 좌우가 장찬으로 받들도다 라고 하는데 이 장찬 개념은 그 앞주에 보시면 앞주 첫째 줄에 제사지 레에 왕이 관이 규찬이어든 제신이 조지하여 아관이 장찬하나니 이 장찬의 장찬입니다. 좌우 봉지엔 기판이 내외하니 역유 취향지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예에 임금님이 관 그러면은 강신주 관자가 되는 거죠. 강신제를 지내는데 뭘 하냐면 규찬이라라고 하는 옥잔으로 하는 겁니다. 규찬으로 하면은 제신들이 옆에서 도와서 그 다음에 그 강신제를 붓는 것을 장찬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규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장찬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가 장찬으로서 받들도다 하니까 좌우의 신하들은 장찬으로서 받들도다. 장찬을 받들미 아하니 그러니까 높으니 높이 높이 받더니 모사 모라고 하는 건 터럭무자인데 여기서는 준수한 이제 털 구레나루 수염들이 잘 나 있는 거니까 준수한 선비들이 마땅한 바이로다. 당연히 임금님이 제사를 지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어진 신하들이 옆에서 이제 받드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비피 경주를 아니 폐피 예. 여기서 그 왕은 규찬이고 네. 장찬. 네. 내 장을 앞에 설명할 때 반규라고 했잖아요. 응? 한마디에서 반규를 네. 정하라고 네. 네. 그러면 반규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자른 반이 아니라 가로로 자른 반이에요? 아니 옥의 모양이 반절 모양. 새 옥이 나름이니까 옥의 모양이 장이다. 여기 좀 술잔으로 써야 되니까 네. 옥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장찬. 요런 형태로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반절이라는 반절? 여기서 반규를 잡는다. 규로 홀규라면 더 높은 것이 되고 아마 길이가 더 높은 것이 될 거고 그거의 반 정도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폐피 경주를 증도 즙지로다. 주왕 우매하시니 육사 급지로다. 폐하면은 여기서 원래 강렬은 비자인데요. 배 떠가는 모양, 그죠? 떠가는 저 경수의 배를, 경주니까 경수의 배를 증하는 여기서는 여러 증자로 썼습니다. 무증자, 여러 무리들이, 무리 도자죠? 무리, 무리들이, 그 다음에 즉, 노를 젓도다. 주나라 임금이 가시니, 주나라 임금은 문왕을 얘기하죠. 지금 이제 쭉 문왕을 찬송하는 그 시가 되니까 문왕이 가시니, 육사가 따라가도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왕을 진짜 문왕으로 해야 될지 왜냐면 문왕은 아직 서백이 되니까 서백일 때 천자의 그 위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친다 그러면 원래 보통 공 같은 경우는 삼군을 쓰는 거죠. 삼군을 쓰고 서백이 이제 천자의 명을 받아서 출병할 때는 육사를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육사가 미치도다. 그러니까 이제 출병 정벌할 때, 그러니까 은나라의 주의 그 명을 받아서 출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폐피 경주를 증도 읍지로다, 즙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그저 그 군명을 그죠 군명을 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럿이 노를 저어가도다 그러면 바로 이제 군명을 쭉 행해 나가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탁피운하니여 위장 우천이로다 주왕 수고하시니 합을 작인이시리요. 탁피운하니여 저 높은 탁월한 그죠? 탁월 높은 저 은하수여. 은하수여 하늘의 문장이 되었도다. 하늘에서 빛나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문장이 되다 하면 하늘에서 빛나도다. 그다음에 주왕이 수고하시니 수고할 때 수고는 수 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니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97살입니다. 97살이시니까 하불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않으려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 어진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찌 사람들이 흥기되지 않겠는가. 작이다라고 하는 말은 일으키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작신민이라라는 말 대학에서 그죠. 친민이라야 작신민이라라고 하는 거 강고에 태가 보면은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작신민. 그래 신민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새롭게 진작을 시키셨다. 다 지금 문왕의 그 덕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보면 598쪽에 보면은 바로 문왕이 97세로 내 종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안일곱으로 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고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쫓을 추자를 여기서는 세길퇴라고 읽습니다. 퇴탁기장이요 금옥기상이로다. 면면아왕이여 강기사방이셨다. 퇴탁이니까 새기고 또 쫓은 그죠. 새기고 쫓은 그 문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잔에다가 뭘 할 때 이제 무늬도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옥기상이로다. 금옥이 그 서로하도다 하니까 금옥이 그 금옥을 그 바탕하였다. 금옥이 바탕이로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듬는데 왜냐면 금잔이나 옥잔에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면면 나왕이여 힘쓰고 힘쓰신 우리 임금이시여 사방의 강기가 되셨도다. 별이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금 앞에서 퇴탁 기장이요 금옥상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비교를 했느냐면은 문왕의 정치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이 나중에 자 두루두루 빛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로 새기듯이 금옥에다가 우리가 아로 새기듯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 그 정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왕을 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문왕의 그 정사를 요 앞에 그 앞문장에다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또 우리가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었듯이 절차탕마는 먼저 뭐예요? 나부터 수신하는 거죠. 내 몸을 수신을 하여서 수신으로서 정사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먼저 자기 마음을 그저 수신하여서 수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옥하고 서로 상하도다 바탕하도다 하니까 서로 하도다 하니까 그 문장이 금옥과 딱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 마음을 잘 닦아서 정치를 하면 예의에 딱 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의와 아주 딱 합혔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본받았다라고 하니까 강기 사방이셨다. 모 두루두루 사방이 그걸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금옥에다가 금옥으로 해서 아니 장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닫고 금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금옥 그래서 두루두루 스스로 몸을 닦아서 다 덕에 딱 합치됐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 본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 뭐 그 밑에 보면은 작시 전 3장은 이 시의 앞에 3장은 언 문왕지 덕이 문왕의 덕이 위인속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는 바가 되고 뒤에 두 장은 다시 4장 5장은 언 문왕지 덕이 요이 진작 강기 천하지인이 인귀지라. 그래 문왕의 덕이 천하 모든 사람들의 별이가 되어서 진작을 시키니 사람들이 다 귀보하는 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이하로부터 가락편까지 가락편은 저 2편입니다. 그 2편의 5편까지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다 개 부지 하인 소작하니 누가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의 다추로 주공예라. 아마도 대부분이 주공에서 나온 시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봉봉역복이여 신지유지로다. 제제벽왕이여 좌우취지로다. 흥예라.
제제벽왕이여 좌우 규장이로다. 아 봉장. 봉장 아하니 모사 유의로다 부예라. 패피 경주를 증도 즉지로다. 주왕 우매하시니 육사 급지로다 흥예라. 탁피 운하니여 위장 우천이로다. 주왕 수고하시니 합을 자기니시리요 흥예라. 퇴탁 기장이요 금옥 기상이로다. 면면 아왕이여 강기 사방이셨다 흥예라. 역복 오장이라. 1장은 유취, 2장은 앞대목에 왕장, 뒤에 아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즉급, 4장은 한천인, 5장은 장상왕방. 네. 그 다음에 할록, 한 하면은 한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되고요. 록 하면은 기슭이다 라는 뜻이 되죠. 탁피 할록한데 진고 제재로다. 계제 군자여 우록 계제로다. 저 한산 기슭을 보건대 개암나무와 쌀이나무가 제재로다 하니까 여기서는 많고 많도다 하고요. 계제 군자여 아름다우신 군자여 즐거우신 군자 즐거우신 군자여 갈록 복을 구하도다. 복을 구함이 계제로다. 즐겁도다. 복을 구함이 즐겁도다 라고 했는데 그 앞주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차역이 영가 문왕지덕이라. 이 또한 다시 말해서 앞에 장과 마찬가지 앞에 편과 마찬가지로 문왕의 덕을 영가 노래함이라. 언한산지록엔 한산의 산기슭에는 즉 진고 제재연이요 개암나무와 쌀이나무가 많고 많고 많기도 많고 그 다음에 계제군자 즐거우신 군자인즉 기 갈록냐 계제요 복을 구함이 즐겁고 그 다음에 우록 계제는 복을 구하는데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언기 갈록지 유도니 또 역시 복을 구하는데 도가 있으니 유할 기쟁냐 군자오니라. 그 다툼이 바로 군자일 뿐이니라. 우리가 공자가 군자에 대해서 군자는 다툼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자활 군자 무소쟁이나 군제는 다투는 바가 없으나 필야 사후인자 반드시 그런데 다투는 바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활 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읍양이 승하며 활 속이 시합을 할 때 먼저 이제 서로 읍을 하면서 사양하면서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는 술을 마시나니 이제 진 사람이 먼저 벌주도를 마시는 거죠. 기쟁냐 군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록 관련해서는 뭐 논어에서도 또 차장이 선생님 갈록 복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내용 있죠. 학갈록 하는 내용 위정편 제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담은거리요. 대들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의심나는 것은 빼놓고 그 다음에 신언기어즉 과우요. 그 다음에 삼가 그 말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언기어 그 남은 말은 삼가면은 이렇게 되면 허물이 적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권걸태 그죠? 그 다견 많이 들으면서 역시 걸태 위태로운 것은 빼놓고 그 다음에 신행기어즉 오히려 행실에 행함에 남은 것이 있으면 역시 삼가야만이 뉘우침이 없어진다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과우 말은 허물을 적게 하고 행실에 행함에 뉘우침을 적게 하면 녹제 기중이라 녹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위정편의 내용과도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 복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이 할록편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슬피 옥찬에 황유 제중이로다 계제 군자여 복록 유강이로다. 주매 슬피라는 것은 슬 금슬 할 때 슬이 되니까 슬은 7년금 25현이죠. 슬은 그러니까 빽빽하다. 그래서 주밀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주밀한 저 옥찬에 그죠? 옥찬 잔이 아니라 옥찬에 이렇게 쓰세요. 옥찬에 누런 술 누런 것이 흐르도다라는 거니까 누런 술이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누런 술이 있도다. 즐거우신 군자여 복록이 내리는 바로다. 하늘에서
자, 복록을 받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은 자, 옥찬이라라고 하는 것은 규찬예라라고 했고요. 그 이 옥찬은 뭐냐면 얼마나 아름다운 잔인지 한번 보세요. 이 교이 병하고 옥으로, 그죠? 옥으로 손잡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황금 위작하며 황금으로 술잔을 만들며 청금 위에, 그런데 황금인데 바깥은 뭐냐면 청금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또 붉게 하였느니라. 상상 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황류는 울창이니 양거 서위주하고 그죠? 찰기장으로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울금을 거기다가 쟁여 넣어서 자이화지 끓여서 두루두루 조화롭게 하여서 사 분방 조창하여 그 다음에 꽃다운 향기가 그저 꽃다운 향기가 두루두루 뻗어나가서 가지 치듯이 그죠? 그러니까 울금 향이 뻗어나가서 이 찬작이 관지해라. 그래서 찬에 찬으로서 술을 부어서 강신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얼마나 멋진 그 내용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끝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필류 복록이 반드시 복록이 하기궁이라 그 몸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니 명복이는 이제 주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복이는 불천어 설미요. 자, 복이는 그죠?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설매니까 맛없는 거, 그죠? 하찮은 거, 맛없는 것을 올리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황류 부주어 와부니 누런 술을 따르는 것은 그저 와부로 하지 않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좋은 술은 좋은 술잔에다 마셔야 된다 하니 즉 성덕은 곧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필향어 녹수이 복택 불강어 음인의인이라. 반드시 성덕은 반드시 복과 술을 누리고 그죠? 누릴 향자죠. 그 다음에 복택이라고 하는 것은 음인, 음란한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유명한 문장이죠. 연비어천이언을 어야우연이로다 계제군자여 하불자기니료. 반가운 게 탁 나오면 참 반갑죠. 야, 그동안 이랬던 게 여기 있었구나. 연비어천 소리기가 나라 하늘에 이르고 이를 여자입니다. 거스를 여자 듣네. 이를 여자 어야구연이라 뭐죠? 그 물고기가 뛰어서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도다. 즐거우신 군자여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아니하리오라고 하는 이 연비여천하고 어야구연이라 하니 언 기상하찰례라 이렇게 중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로 아래로 그죠? 두루두루 위로 아래로 두루 살피는 것이라. 연비여천 그러는 것은 저 위에서 아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어야구연이다 그러면은 바로 물고기처럼 저 깊숙한 곳까지 은미한 곳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연비여천 어야구연이라 라고 중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로 표현해요? 출세를 표현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느냐? 연비 어약 앞에 두 문장을 따가지고 천하의 출세, 높은 곳에 출세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니 유학의도가 중간에 이렇게 다 어긋나는 거죠. 오로지 맹자가 걱정했듯이 자, 벼슬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천장을 열심히 닦다가 벼슬 자리에 올랐더니 그 다음에 인장을 닦으면서 천장은 버려두더라라고 여기서 이제 연비 어약 따는 그 순간에 이미 천장은 버려지는 거죠. 자, 포박, 거기 앞에 보면은 포박자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동이라고 하나, 아마 이게 이 씨가 주자 선생님일 겁니다. 이 씨 표현한 건데, 포박자 왈, 연지 제하에 무력하고 소리개가 아래에 있을 때는 힘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급지어 상하에는 저 위에 올라서는 용신 직시, 날개 시자죠? 용신 직시이니, 자, 몸을 솟구쳐서 날개를 곧게 할 뿐이니 개, 연지, 비는 대개가 소리개가 난다라는 것은 전 불용력이요 온전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죠? 딱 난다라고 나는 순간에 이제 힘쓸 일이 없죠. 그 자리에 딱 오르는 순간에 그냥 날개째만 살살살살 하면 되는 겁니다. 역 여어약 이연 자득하여 역시 또한
그 물고기가 뛰어서 물고기가 뛰는데 이연하여 이건 이연이다라 원래 기쁘다라는 뜻인데 기쁘면서도 자득하여서 스스로가 얻어서 부지기 소이었네라 스스로 얻으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저 그러한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청주 기재하며 성모 기비하니 이 향 이사하여 이게 경복이로다. 청주가 이미 담겨져 있으며 실었다라니까 이미 그릇에 담아놓은 거죠. 청주가 이미 담겨져 있으며 그 다음에 붉은 희생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희생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이로써 올리고 이로써 제사하여 큰 복을 더욱 크게 하리로다. 이제 제사하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위로부터 쫙 복을 받을 것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슬피 자격은 민소 요이로다. 계제의 군자는 신소노이로다. 무성한 저 갈참나무와 역하면 떡갈나무 이렇게 하세요. 갈참나무와 떡갈나무는 참나무는 모두 다 어우르는 거니까 갈참나무와 떡갈나무는 민소요이로다. 백성들이 불때는 것이로다. 계제의 군자는 즐거우신 군자는 신이 위로하는 바이로다. 소나무가 없는 걸로 봐서 여긴 주로 그 주나라는 밤나무하고 그죠? 이 보통 낙엽송이 뭐죠? 그 낙엽목이 좀 많다라는 소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소나무죠. 그 옛날 우리나라 소나무다 뗄나무다 그러면 가을에 이제 미리 농사 안 짓는 사람들 같은 솔가지를 잔뜩 사요. 저희 같은 이제 주로 솔가지 미리 이제 다 끝나면 가을이면은 잔뜩 곳곳에다가 이제 쟁여놓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참나무가 참 많은 지역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6장. 막막갈려 그 다음에 이 벗는다라고 할 땐 시자를 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이후 조매로다. 계제의 군자여 구복불회로다.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다라는 이런 뜻이 되니까 끝도 없이 그러니까 무성한 칡넝쿨이여 나뭇가지 조매 나뭇가지에 뻗었도다. 계제의 군자 즐거우신 군자여 구복 복을 구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간사하지 않도다. 복을 구하는데 아까 갈록 뭐라고 그랬어요. 우록 계제로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데 즐겁도다 라고 하는 거니까 간사하지 않도다. 뭐 편법을 쓰지 않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구복은 앞에서 나온 갈록과 같은 개념. 다시 말해서 복을 구하는데 유도 도로서 할 뿐이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천피 할록한데 진고 제재로다. 계제의 군자여 갈록 계제로다 흥예라. 슬피 옥천에 황유 제중이로다. 계제의 군자여 복록 유강이로다 흥예라. 연비 여천 연을 어약 우연이로다. 계제의 군자여 하불 작인일이요 흥예라. 청주 기재하며 성모 기비하니 이향 이사여 이게 경복이로다 부예라. 슬피 자격은 민소 요이로다. 계제의 군자는 신소 노이로다 흥예라. 막막 갈려 이후 조매로다. 계제의 군자여 구복 불회로다 흥예라. 할록 육장이라. 1장은 제제 2장은 예 중강 3장은 천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천년인 사장은 제비사 복까지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자를 어떻게 읽느냐. 제비사 복이니까 이게 사장이니까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있는 제자를 뭐냐면 뒤에 복자에다 전부 다 맞춰가지고 제자는 그 위에 있죠. 제자는 적 그 다음에 비자는 사자는 익, 그죠? 제사 사자의 사자는 그 뒤에 이로도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복자는 빅, 벽, 뭐 이렇게 좀 지나치죠? 그 다음에 5장 슬피 자격은 5장은 또 뭐냐면 요, 로가 되죠? 6장은 매, 회 그 다음에 사제편입니다. 사제 태임이 문왕지 모로다.
사비 주강하사 경실지 부러시니 그 다음에 태사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클태자로 태사사 휘음하시니 그 다음에 이 백사남 하셨다. 사제 태임이 역시 태임해야 되죠. 사 생각할 사자에다가 가지런할 제자니까 늘 생각에 용지약사라는 말이 있었죠. 생각 용지약사 할 때 그 사입니다. 천자문에. 그래서 엄숙하다 이런 뜻으로 사제 자체를요. 여기서는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사자를 어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지약사의 그 사. 왜냐하면 사라는 글자가 가운데 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가운데 치우치지 않은 생각이니까 사제 태임이 엄숙하신 태임이 문왕의 어머니시니 다시 말해서 문왕의 어머니다 그러면 왕계의 부인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삼이 주강하사 아름다우신 그 다음에 아니요 여기서 미는 사랑한다라는 뜻이니까 주강을 사랑하사 이제 뒤에 사사하니까 이제 앞에를 그냥 전부다가 그냥 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두루두루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아, 참 훌륭하도다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니까 아까 주강을 사랑하사 경실의 며느리가 되시더니 경실 그러면은 나라의 서울이 되는 거죠? 나라의 서울의 그 왕실의 며느리가 되시더니 태사가 사 이을사자 휘음 아름다울 휘자니까. 휘문고등학교 휘자가 이거죠. 아름다운 음을 이으셨으니 자 이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 백이나 되는 이 아들이 도다. 백이나 되는 아들을 두셨도다. 이거 이미 한번 우리 나왔었죠. 자 풍에 주남편에 종사라는 말 메뚜기 종자 그죠? 메뚜기가 이에 있으니 라고 하면서 종사우 선선내니 의기 뭐라고 하더라? 의 자손이 진진해로다. 그죠? 그 뭐 종사 그 메뚜기가 깃을 이렇게 뭐죠 깃을 서로 부비는데 선선하다 그죠 소리가 나 앵앵앵 소리가 나는데 그 자식이 뭐냐면 진진하도다 그 다음에 흥웅애니 기자들이 승승하도다 이 말 있었죠 종사라고 하는 시에 이미 그 자식이 왜냐면은 그 메뚜기가 한번 알을 낳으면은 뭐 백 개나 되는 알들을 이렇게 낳는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을 그 메뚜기에다가 비유해서 쓴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후 같은 경우는 백 같은 경우는 부인을 몇 명까지 둘 수가 있죠. 천자가 아홉 명이 되고 제후가 한 다섯 명 되려나? 일곱 명? 다섯 명?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는 뭐 자식들 등등등등 해서 어쨌든 많다라고 백 명이라기보다도 많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일단은 자 왕실의 후손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아들 낳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쨌든 남자를 위주로 해서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인을 열어두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치는 게 아니죠. 이로 인해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내분이.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도 관리 잘못하면 자식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분을 더 부추겨서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는데 문제도 있죠. 우리나라 뭐 조선만 하더라도 벌써 이방원에 난 하는 것도 이미 자식이 여럿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해우 종공하사 신망 시원하며 신망 시 통은 형우 과처 법평자 형우 과처하사 지우 형제하사 이여우 가방이실세니라 종묘의 공들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선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묘의 선공들에게 해. 그러니까 은혜롭게 하다 하니까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을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순종하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종하사 신이, 그죠? 신이 이 때시자는 보통 이해란 뜻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이에 원망함이 없으며 신망 이통은 신이 이에 통곡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신이 이에 슬퍼함이 없는 것은 형우 과처하사 아내들에게 법도가 되어서 과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군 개념이 되는 거죠. 스스로 여자들이 자기를 낮춰서 부를 때 과군 또는 과소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아내에게 법이 되어서 형제 누가 아내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제 주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지금 누구 얘기냐면 태사에게 법이 되어서니까 문왕이 되는 거죠. 문왕이
과처의 법이 되어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바로 태사에게 그저 법이 되어서 본받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니까 부인은 당연히 덩달아서 잘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형제들에게까지 미치어서 형제들에게까지 미쳐서 방가, 가방, 나라가, 온 나라가가 되는 거죠. 왕실과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어거대도다. 잘 다스려졌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서 남편이 잘못하면 집안 자체가 더군다나 왕실의 남편, 군주가 잘못해서 어느 특별하게 어느 어느 첩실 하나만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강 법도가 무너져가지고 그저 권력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제 간의 우애도 끊어지고 나라 자체도 어지럽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인공인 문왕 자체의 처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 내용도 형우 과처하사 지우 형제하여 이어우 방가다라고 하는 말도 어디에요? 거기 맹자에 한번 인용이 되었었죠. 거기 보면은 앞주에 한번 봅시다. 앞주에 해설이 있는데 왕이 열왈 그죠? 시운 타인 유심을 여톤 탁지라 하니 부자 지휘하로서다. 타인 유심을 여톤 탁지라다라고는 앞에서 소민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마음이 있음을 내가 헤아린다라고 하니 라는 말인데 이 왕은 지금 제선왕이죠. 제선왕이 지금 이양여고 했던 사실을 흔종지휘에 하는데 이양여고라 그랬더니 자기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 그죠? 그랬더니 뭐냐면은 맹자가 불인지심입니다 그랬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 소리를 들었더니 참 기뻐하면서 그래 시에 타인 유심을 여촌탁지라니 시에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 있음을 내가 이에 헤아린다라고 하니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이건 전국시대 군주들이죠. 우리가 요즘 시대를 전국시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전국시대보다도 못하죠. 전국시대 군주들은 적어도 대단히 유식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군주 대를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자로서의 위엄이나 이 배우 기본적으로 공부들을 쭉 해나가요. 지금은 이 선출직으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줄 잘 쓰고 뭐 있고 뭐 하면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군주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한고조 유방이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천하의 건달이 이렇게 되죠. 천하의 건달이 황제가 되고 명나라 주원장 마찬가지죠. 전부 건달들이. 그래서 한나라의 한자가 건달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 왕들은 전부 다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교육들을 다 받고 이렇게 뒤를 이어서 됐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건달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어쨌든 부자 지위라다 부자를 이름으로 소이다. 부 안에 행지하고 물은 내가 이에 행하고 반이 구제한데 돌이켜서 구하였는데도 부득 오심이러니 내 마음을 얻지 못했더니 부자 언제하시니 부자께서 말씀하시니 아심의 이유 척척하나이다. 나의 마음에 슬프고 슬픔이 있나이다. 딱딱 보면서 이게 공부해놓고 이거 해석되나요? 맹자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꾸 차 심지 소위 하보 왕자는 그런데 이 마음이 왕하는 것에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야이고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맹자가 노오노하여 이급인진호하며 그죠? 우리 집 늙은이를 다시 말해 우리 그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늙은이에게까지 미치며 유오유하여 우리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여겨서 이급인지유면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면 천하는 하운 어장이라 손바닥에서 운전하는 것과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 시운 바로 여기 나오죠. 형우 과차여 지우 형제하여 이어우 가방이라 하니 읽은 기억나나요 이거? 가방이라 하니 언거 사심하여 바로 이 마음을 들어서 가져 피니 바로 저기에다가 더할 뿐이니 고로 추운이면 조기 보호사여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면 조기 사해를 보전하고 불추은이면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무이 보처자니 바로 처자조차도 보전함이 없으니 고지이니 옛날 사람들이 소위 태과인자 다른 사람보다도 훌쩍 넘음이 있는 것은 무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음이 있는 것은 뭐다?
선추기소이니 그 하는 바를 미룰 뿐이니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다. 그걸 점차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점차점 더욱더 미뤄올 뿐이는 것이니 금에 은족이 급금수이 공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연이 있고 지금 은혜가 좋기 금수에게는 미치면서도 공은 공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홀로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더욱 미루어가지고 누구한테까지 하라? 백성들에게까지 미루도록 그 권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옹옹 제공하시며 쑥쑥 재묘하시며 불련 역림하시며 무역 이 역보라 하시니라. 실을 역자 솔사자가 옹옹한 지극히 화하여 궁 안에 계시며 쑥쑥 그죠 엄숙히 지극히 공경하여서 사당에 계시며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또한 임하셨으며 싫어함이 없어도 또한 보존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앞주에 언 문왕이 제 규문지 내면 문왕이 규문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집안에 계시면은 극기 화하고 그 화함을 조화로움을 지극히 하시고 제 종묘지 중면 또 종묘의 가운데에서 또 제사를 지내면은 극기 경하여 그 공경함을 다하여 수거은거나 그죠 유은이나 주로 은미한데 거처하지만은 역상유 유림지자하며 마치 항상 임한 것처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뭐예요 신기동녀라 그랬죠 항상 그 홀로를 삼가니라 그래서 마치 항상 임한 것처럼 하며 상무염역이나 그죠 싫어함이 없으나 또한 상유소수원하니 또한 항상 지키는 바가 있으니 기 순역분리 개여신이라 그 순수함이 또한 그치지 않음이 대개 이와 같으니라 순역분리라 한다라는 말 이것도 중용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융질부진하시나 열가 클가짠가요? 불하하시며 불문역식하시며 불간역입하시니라 사하면은 마침내 사자를 여기서는 해야 되고 마침내 융하면 원래 군사융자가 되는 거죠. 그 아까 군사의 병을 다 끊어내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그죠? 저 그 침입하는 그 근심을 다 끊어내지 못하셨으나 그러나 이제 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그 변방족들이 되는 거죠. 훈족이나 이들 그 다음에 열하 맹렬하고도 그 다음에 크고도 빛나면서도 큰 것이 그죠 빛나면서도 큼에 하자가 없으시며 또한 듣지 아니하여도 또한 법도가 있으며 그러니까 들림이 없어도 굳이 뭐 누가 듣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 듣지 않아도 또한 법도가 있으시며 또 누가 꼭 가나지 않아도 들어가셨는데 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누가 가난 것처럼 딱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딱딱 어쩌면 저렇게 잘 맞춰서 이 정치를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지도 않았는데 법도에 맞게 누가 가나지도 않는데 딱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진 그 앞주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부진 권론과 불은 권문으로 상표리라라고 이 표현이 있었죠. 이 두 구절 앞에서 나오는 사융질 부진하시니 열가 불라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부진 권온과 불은 권문이라고 하는 말 앞에 나오는 제 3편에 면편이 있죠. 면편에 있는 제 8장의 내용과 서로 간의 표리를 이룬다. 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성인 유덕하며 소인 유조하니 고지인 무역이라 역시 실을 역자 예모 사사셨다. 마침내 이러므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성인 이룬 사람 어른이다 라고 해서 거기 밑에 보면은 관 이상은 그저 있는데 관이다 그러면 나이 20살이죠 남자들 약관이다 라고 할 때 관 이상을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고 소자는 동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오늘날도 성인이라 라는 말 이걸로 쓰죠. 성인들은 덕이 있으며 안 되면은 미성년 그러죠. 성인들은 덕이 있으며 소인들은 나아감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다 덕을 이루기 위해서 덕에 나아감이 있으니 옛사람이 싫어하지 않는지라 선비들을 명예롭게 하고 그죠 명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하셨다, 선비답게 하셨다 하니까 여기서 뭐 준걸스럽게 하셨다 이렇게도 상관없고, 다 고지인이다 라고 할 때 고지인은 뭐냐면은 yes,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문왕한테 제사 지내면서 하는 내용이니까 문왕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문왕이 싫어하지 않는지라. 다 지금 당신이 앞서서 덕으로서 덕을 베풀어서 덕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다 덕을 두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소자들은 소자된 대로 덕에 나아가려고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다 문왕의 덕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받들어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죠. 거기 앞주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승상장하여 윗장을 이어서 온 문왕지덕이, 문왕의 덕이 현어사자, 그죠? 여차하니라. 그죠? 그 이와 일의 나타남이 이와 같으니라. 고로 일시인재, 한때의 인재는 개득소 성취하니, 다 그 성취한 바를 얻었으니, 일시에, 그죠? 한때 이제 그 성취한 바를 얻었으니, 개유, 기, 덕, 순이 불리라 하니, 대개가 그 덕의 순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치지 않았을 뿐이다. 덕이 순이불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역에 수원한 게 어디 있어요? 건괘, 곤괘죠? 특기도 건괘죠? 이 건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자가 강건, 그죠? 강, 기억나는 대로. 강건, 그죠? 그 다음에 중정, 그 다음에 순수 이렇게 표현했죠? 강건, 중정, 순수라고 표현한 요 내용이에요. 그죠? 순수하게. 그래서 덕이 오로지 순이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 양의 덕으로 빛나는 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제 태임이 문왕지 모시니, 삼이 주강하사 경실지 부러시니, 태사사 휘음하시니, 즉 백사람 하셨다 부예라. 해우 종공하사 신망시원하며, 신망시통은 형우 과처하사 지우 형제하사 이여우 가방이실세니라 부예라. 옹제공하시며 숙숙제묘하시며 불련영림하시며 무역역보하시니라 부예라. 사융질 부질하시나 열가 불하하시며 불문역식하시며 불간역입하시니라 부예라. 사성인유덕하며 소인유조하니 고진무역이라 예모사사셨다 부예라. 사제오장이라. 자, 1장은 참 찾기 힘들죠. 그럼 맨 끝에부터 일단 맞추면 돼요. 맞출 때 보면 저 남자에다 맞추면 되겠죠. 미음, 미음 들어가니까 음하고 임 되겠죠. 음, 임 비슷하죠. 임, 그 다음에 남자를 그러니까 님 하면 저만하에 뭐가 돼요? 이만하에 남, 님이 되고 놈이 되고 하는 그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공, 통, 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보묘,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은 입식. 그 다음에 5장은 덕, 역. 원래는 이제 사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죠? 사에다 맞추고 조고를 뭐 시로 지나 해야 될 텐데, 이거 자체도 이것도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음이 운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황희는 좀 기니까 5분 쉬었다가 쭉 해나갈게요.